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회파곡. 직업, 무직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보는 조건, 금리, 한도 등의 차이가 있어서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하고 불이익 없이 신용대출이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 무직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보는 조건, 금리, 한도 등의 차이가 있어서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하고 불이익 없이 신용대출이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파곡. 무직이어도 가능한 상품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조건을 잘 살펴보고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조회를 하게 된다면 등급이 하락하고 상품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을 하면 채무 조정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받은 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최고 5년까지는 할당받은 채무액을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채무가 있는 상태라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데 개인회생대출은 이런 리스크를 금융사에서 감수해주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27.9%의 높은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금이 꼭 필요한 순간에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과도한 이용만 하지 않는다면 회생을 하면서 닥치는 질병, 사고, 미납금 마련 등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 변제금 비율을 통해 소득에서 변제금을 뺐을 때 금융사에 갚을 변제 능력이 되는 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미납을 줄여야 합니다. 미납이 많으면 그만큼 한 달 월급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자를 낼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회생이 끝나고 회복될 고객님의 미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이 자동 폐지될 수 있는 상습 미납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파국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1.1 파산면책대환 대출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오픈챗을 통해 파산면책대환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밀 요지는 물론 실시간으로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고민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